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, 네. 잡채를 이제 좀 주세요. 잡채. 잡채 정말 흔하게 많이 먹는 거잖아요. 네. 잡채를 이렇게 두 손가락에다가 걸었어요. 걸어서 이렇게 돌려주세요. 네. 그럼 딱 1인분이에요. 네. 그래서 그대로 접시에 갖다 올려주세요. 아. 그러면 너무 이쁘죠. 고명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요. 네. 어떤 게 또 좋으냐면 우리가 한 사람이 몇 그램을 먹느냐 정확하게 계산이 돼요. 아. 네. 그래서 음식이 남는 게 별로 없어요. 저처럼 요리를 못해도 플레이팅만 잘해도 맞아요. 이거 좋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아, 그렇죠. 네. 그러네요. 그다음에 이제 네. 우리가 아까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상위 1%도 2%도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김치입니다. 한국 사람이라면 네. 김치죠. 근데 김치를 이제 어떻게 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네. 그거 정말 어려워요, 선생님인데. 네. 이럴 때 우리가 김치를 정말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네. 김치를 이렇게 마리를 만들어 갖고요. 동그랗게 하나씩 마른 거죠. 마른 다음에 말아버려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즘 여름이 포도의 계절이지 않습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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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포도처럼 포도 모양으로 네. 하나씩 딱딱 집어갈 수 있게.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. 네. 사실 김치 선생님 꺼내가지고 네. 보기 좋게 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맞아요. 네.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입에 넣어볼 것 같아요. 예쁘다. 예쁘다. 빨간 포도. 네. 네. 빨간 포도죠. 네. 네. 정말 이렇게 하나씩 한 입에 쏙 집어넣어서 먹을 수 있는 크기로. 네. 그리고 남는 것도 손님상에 낸 김치 남는 거 정말 아깝거든요. 버릴 순 없고. 맞아요. 네. 보통 김치찌개용으로 따로 덜어놓는데 손님들 양만큼만 내고 네. 뭐 한 입에 쏙 넣고 먹는 사람들 기분 좋고.